확실히 자연 흡기의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다 터보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자연 흡기도 사라지는 추세인데. 제대로 배기음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 타보자고 콘텐츠 이 차량은 기아의 엘란입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고프로가 단 하나밖에 없었고 스마트폰 옆에다 단 거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리부트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리부트죠. 네, 이렇게 리부트 좋게 촬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 차주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에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는 영업하시는 분인데 또 타보자고 콘텐츠는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주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해가 지기 때문에 빨리 출발해 보죠. 어우,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거 대부분 이제 스마트식으로 걸었으니까. 모든 게 다 오리지널이죠. 그리고 수동 포터 출퇴근만 했었는데. 네. 이따 오랜만입니다 이거 진짜. 어, 그래도 전보단 실력이 좋아졌죠. 어림도 없다. 출발이 더 좋아졌어요. 네, 과속방지 턱 조심해야지. 이 멜란이, 그러니까 차가 낮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저 정도 언더방지 턱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요. 개조방지 턱이 좀 위험하죠. 아, 개조방지 턱. 네, 이 정도는 그냥. 어? 팝콘 소리가 나는데 혹시? 아니요, 따로 만진 건 없는데. 네.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좀 거의 저속으로 들어갔을 때 살짝 퍼버벅 소리가 나요, 살짝. 어, 아무래도 차가 낮다 보니까 이 승차감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그래서 슈퍼카 한번 동승 영상 본 적 있어요, 누구 거? 울퉁불퉁한 좀 비포장 도로길. 네. 지나갈 때 상당히 안 좋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낮은 차가 불리하죠, 이런 거는요. 네. 그리고 이 차가 또 서스펜션도 많이 딱딱한 편이에요. 아, 스포츠하게끔. 네. 코너를 돌 때 진짜 재밌는 차량인데 반대로 일상주행할 때는 정말 꽝이에요. 제가 꽝이야? 차주 입장에서도. 네. 꽝이다? 네. 아, 그런데 물에 타고 다니셨으면 다 적응하셨을 것 같은데. 적응은 하죠. 적응은 하는데. 네. 보통 한 고속도로에서 1시간 정도 주행하게 되면은 꼭 휴게소는 한 번씩 들려요. 아, 들리는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게 아무래도 계속 몸에 충격이 오다 보니까. 네. 이게 피로감이 쌓여서 보통 1시간이. 네. 보통 맥스라 보면 돼요. 그 이후로 보통 좀 한 번 쉬어야 되고요. 어, 이렇게 낮으니까. 네. 천천히 지나가게 되네요. 원래. 그렇죠. 일반 차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지나갔는데. 네. 은근히 낮으니까.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시와방조제예요.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 네. 드라이브 코스 중에서 정말 아주 좋은 곳이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 4000rpm. 네, 이때 기억해요. 네. 4000rpm부터 그 하이페이 캠이 작동돼가지고. 네. 네, 소리가 굉장히 컸던 거 기억해요. 네네. 어, 이걸 다시 들어보게 될 줄이야. 이게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전기차만 또 계속. 예. 시승하셨잖아요. 전기차만 시승했었죠. 이게 완전히 또 과거로 돌아오셨어요. 아, 제가 내연기관을 타고 싶었던 이유가. 예. 전기차만 너무 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조용하잖아요. 맞아요. 아, 물론 받아들이고 있긴 있는데 너무 타다 보니 이렇게 소리가 없으면 뭔가 어색해요. 그러니까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그쵸. 항상 소리만 듣던 입장이었었잖아요, 내가. 예. 그것 때문에. 아우, 역시 오픈카를 타보니까. 왜냐하면 원래 출발하기 전에 오픈하는 거를 보여주려 했는데. 네네.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언제 도착할지도 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위해서 오픈은 그냥 나중에 실내외 때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또 그 오픈 시즌이에요 요즘. 아, 그렇죠, 또 따뜻하게 하고. 아, 그리고 지금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마침 서가가지고 다른 차들이 다 낮아요 진짜. 네. 네. 지금 심지어 낮아요. 모닝보다도 작아요. 제가 낮아요. 작은 게 아니라 낮죠. 그리고 이거 당시 말씀하셨던 게. 네. 거의 법적 규격대로 이 설정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 차량이. 네네. 그럼 거의 슈퍼카급 그 정도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법적으로 딱 만들어서 그런지. 네. 개조 방지턱만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정방향으로 넘어갔을 때 하체가 쓸려요, 소리가. 아유. 진짜 쓸려요. 그래서 쓰신 적은 많으시겠네요. 몇 번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있어서 저 방지 타기면 대각선으로 넘어가야겠다, 비틀어서 넘어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안하시겠어요. 그렇죠. 도로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낮으니까 뭐랄까, 지금 앞에 차들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보면은 높은 차를 타왔던 사람으로서는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감성은 있어요. 이런 게 뭔가 반대예요. 아, 반대요? 네. 보통 아... 많이 헷갈리시는데. 네. 네. 한번 저는 오픈을 하면서 즐겨 보려고요. 이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진정한 오픈웨어를 즐기시는 거죠? 네. 도산대로에서, 물론 이제 도산대로는 아예 안 가지만 그 뜻다는 모습을 보고서 람보르기니든 뭐 페라리든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보면 오픈하면.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창문도 딱 열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엘란 무려 시속 100km대 그렇게 바람이 저한테 많이 안 맞았어요. 맞아요. 네, 희한하게도. 네. 뭐 BMW M4나 그런 차량들 60만 대도 바람을 많이 맞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얘는 진짜 바람을 아우 많이 안 맞더라고요. 희한하게 설계됐나 봐요, 옛날 차치고는. 이게 보시면 막 유리도 곰유리 되게 네. 곰유리 있고 라운드져 있는 게 일반 유리보다는 진짜 많이 곰유리 있어요. 곰유리.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운드가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게 넘어가나 봐요. 어허. 네. 대신에 이제 단점은 차가 너무 낮다 보니까 네. 머리 키가 어느 정도 있다 있으신 분은 좀 약간 앞으로 좀 이렇게 밀면서 타야 돼요. 안 아. 그러면 머리가 아예 바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 그러고 보니까 뚜껑을 닫으면은. 그쵸. 네, 제 키가 168이거든요. 네네. 168인 저에게도 낮다고 봐야죠. 근데 키가 180이신 분들은 보통. 쉽지 않아요. 아. 180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74인데, 저도 약간 간당간당 할 정도니까요. 저도 약간 좀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안쪽으로 누워서 타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더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핸들, 팔이랑 직격이 네. 네, 너무 짧아요. 이렇게 그건 예전에도 느꼈었는데 타면서 네. 확실히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핸들이 지금 순정 핸들은 아닌데 요번에 순정 핸들을 제가 구했어요. 아, 구했어요? 그래서 복원으로 할까 생각은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팬맨님 그 시야에서 보이시겠지만은 요게 파이 내경수가 더 커요. 순정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다리랑 핸들 사이가 되게 좁은데 네. 다리가 100% 걸릴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럴 것 네. 같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네. 저도 아우 진짜 크다 이런 소리에서 네. 터널에서 제가 예전에 들었었잖아요, 한번. 맞아요. 아, 그때 엄청난 느낌 역시 이건 지금도 잊지 않게 해주네요, 저한테. 아우, 야, 이게 승차감이 그래도 이런 맛으로 타는 거죠, 아마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하수가 좀 있으면 전 약간 살짝씩 피해가요. 와, 여기 길 좋네요. 여기. 예, 여기 길 엄청 좋아요. 벚꽃길이네. 네, 드라이브하기도 딱 좋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차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속도를 못 내겠지만 원래라면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한번. 아... 그래서 이 고속 그런 거 한번 배기음 다 들려드리고 그랬을 텐데 네. 아무래도 그거는 시야방조제 직선 구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아, 이젠 수동 익숙해요. 예전에 아. 출발할 때 기억나시죠? 네. 좀 그랬는데. 아니, 물론 호텔 타곤 하지만 승용의 또 수동 조작은 다르잖아요. 트럭이랑. 그렇죠. 엄연히 다른데. 달라요. 네. 자, 여기서 잠깐 밟아 볼 수 있겠네요. 밖에서도 너무 잘 들리니까. 네. 그러니까 M 배기음이나 AMG 있잖아요. 네네. 그거 부럽지 않을 정도랄까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그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M 차량이나 AMG 배기음. 아, 들어봤죠. 맞아요. 네, 그런 거 진짜 부럽지 않더라고요. 이게 조금 옛날 차량이다 보니까 옛날엔, 그러니까 요즘 차량은 저속에서도 토크가 나오고 고속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꾸준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옛날 차량들은 하이캠이 조금 들어갔다고 해도 이게 확실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속이 세서 세고 고속이 죽거나 토크가 저속이 죽고 고속이 토크가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얘는 딱 그 고속인 것 같아요. 4000이 딱 넘어가면 그때 토크가 확 생겨요. 야, 아니 이게 옛날 차량이라서 네. 뭐 출력 토크가 사실 낮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맞아요. 2000cc죠 얘가? 정확하게 1800cc입니다. 1800cc. 요 엔진이 그대로 들어갔던 게 이제 크레도스 엔진. 크레도스 엔진. 네. 크레도스. 그거를 이제 엘란에 맞게 이제 튜닝을 좀 했죠, 엔진. 아, 기아에서. 네. 제 지나가는 M40i 그런 거 진짜 부럽지 않을 정도.
야, 이 맛을 언제 느껴보겠어요. 자연흙기라는 게 사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이제 자연흙기 나중에는 아예 없어지겠죠. 그렇죠. 아예 없죠. 이제는 거의 뭐 진짜 자연흙기 이게 배출가스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긴 해요. 네. 이제 NA 자연흙기로는 이제는 만들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아 실내 이런 거 이것도 언제 구경하겠어요? 이런 실내 요즘은 다 센터펫이야 보면은 그쵸. 뭐 LCD 들어가고 다 계기판도 전자식이고 버튼들도 없어지고 있는데. 네네. 언제 이런 거 등등 다 하나하나가.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열선 시트는 당시 요거는 구멍이 원래 막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모양만 이렇게 제가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이건 실제 순정 아닙니다. 아유 방금 시동 꺼질 뻔했네. 왜냐면은 요즘 차들은 언덕 경사 방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없으니까 좀 불안하죠. 이 어찌 보면은 위험한 차기도 해요. 왜냐면 차가 너무 작기도 하고 작다 보니까 차가 가벼워요. 네, 가볍고 회두성은 너무 좋은데 또 엘란이 또 어떻게 보면은 잠못 운전하면 위험한 차기도 한 게 전자장비, 그렇죠. ABS 이런 게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완전 순전히 그러니까 사람 우리 운전자에게 맡겨야 된다 이 소리. 그렇죠. 순수하게 운전자가 모든 걸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차가 일단 작으니까 이게 다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요즘 그 고성능 차량보다 더 중독성이 강해요. 아 그래요. 예. 소리가 그 아까 부럽지 않다고 했는데 네네. 중독성은 진짜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요즘 차들 뭔가 사운드 제너레이션 같은 그런 소리잖아요 대부분. 아 인위적으로 좀 섞긴 하죠. 네. 예. 네,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네. 배출가스를 어쨌든 많이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줄여야 되죠. 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엔진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에 있는 그 배기 소리가 조금씩 이제 네, 다 다운돼서 희석되거나 변질되거나 하는데 네. 확실히 옛날 차량들이 사운드는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지금 이런 거 한번 또 지나볼게요. 야 이거 진짜 네. 여기 지나올 때마다 아이 밟고 싶어지는 이 욕구가 생기고 아유 맨홀 뚜껑은 아예 이런 거 작게 파여 있어도 피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딱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당시 1800cc 치고는 이런 출력을 낼 수 있는 차량들이 그리 많진 않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쵸.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 친구랑 이제 비교됐던 차량들이 티브론. 아 티브론. 티브론, 투스카니 뭐 이런 친구들인데 투스카니는 뭐 그 이후에 나왔고 네, 티브론이랑 이제 비교되는데 그때 이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거의 그랜저보다 비싼 차였으니까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제 티브론은 이제 아반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쌌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 사람들은 엘란을 가지기가 너무 어렵죠. 하늘의 별 따기였죠. 아 그때 당시 이거 그쵸? 가격이 얼마였었죠 애가?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500 이상 넘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사실 지금 이 가격이면은 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96년입니다 이 차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IMF 전이니까 네. 물론 저도 IMF 세대 이전에 태어나긴 했지만 한참 애기 때였으니까 그때 뭐. 그래서 이 차가 원래는 가격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정확하게 못 드린 점이 죄송합니다. 이게 가격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이 차량이 3,000만 원, 3,500, 3,800 거의 한 제가 그 정도 이상 원래는 받았어야 되는 차량이래요. 근데 기아의 그때 당시에 이제 상징성으로 이거를 이제 저렴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 차를 살까라고 고민을 해서 원가보다 더 이하로 팔았어요 이 차를. 그러니까 팔 때마다 손해였던 차였어요 이 차를. 아, 이 차가. 네. 근데 사실상 렉서스 LFA도 마찬가지로 손해였었죠. 맞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브랜드들이. 그쵸, 옛날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내놔서 뭔가 매니아를 키워야겠다. 그쵸, 그런 욕구 있었는데 지금은 아반떼 N이나 뭐 벨로스테 N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벨로스테 N이나 아반떼 N도 재밌긴 명작인데 이런 만큼의 재미는 지금 갖춰지진 못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반은 원래 원작은 영국의 로터스 엘란이라는 친구고 그 친구를 이제 모든 걸 이제 라이센스 따와서 이제 기아에서 가져와 가지고 다 만들었죠 일일이.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내놓은 게 그쵸. 이런 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죠. 이런 거는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나 아니면 그 윗분들 세대죠. 저희 윗분들 세대. 그쵸, 예. 저희가 느끼기에는 요즘 차들 뭐 그런 것이지만 맞아요. 아, 나름 그래도 그렇다면 지금 이거 엘란 타시면서 네. 유지비는 어떻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유지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아까 영국 말씀드렸는데 모든 게 다 영국화돼서 그때 나왔던 팩토리 형식 그대로 나온 건 아니고요. 엔진하고 미션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도스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미션도 이제 국산 차량 걸로 해서 기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보스는 솔직히 국산이에요. 아. 근데 외장 파츠 이런 안에 실내 보이는 이런 내장재들이 이제 수입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싼 거죠. 그러니까 차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지 보수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유, 뭔가 작아 보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부품 구하기가 지금 어렵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네. 부품 구하기가 너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유지했었던 게 BMW 236을 탔었었는데 그때가 뭐 93년식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부품 하나하나 나사까지 다 나와요. 근데 요 기아 같은 경우는 엘란은 부속이 단산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솔직히 올드카를 유지하시는 게 물론 BMW나 이런 걸 지금 터널에 갔어야 되는데 이 코스가 네. 터널이 사실은 없어요. 아, 왜냐면 그렇군요. 지금 만약에 오늘 일산에서 찍기로 했는데 네. 일산까지 가면 차가 밀려서 제가 못 갔었거든요. 아... 네, 방금 말씀하시려던 거고 네네. 부품. 부품이 이제 없으니까 이게 수입 차량으로 이제 올드카 유지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은 건 맞아요. 근데 네. 국산 차량도 더 만만치 않다고 나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속이 없으니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만들어야 돼요. 네, 개조를 하거나.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엘란 동호회 분들도 다 제작을 하고 개조를 해서 이 차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 그 원자재를 구해가지고. 맞습니다. 또... 최근에도 이제 단체로 공구를 해서 요번에 이 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번에 만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서로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엘란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이것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이 있거나 끈끈하지가 않으면 유지할 네. 수 없는 차량이라고 봐야죠. 정마담님 보셨죠? 네. 그분이 올드카 진짜 유튜버계에서는 맞아요. 최고잖아요. 네. 그분 안 볼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야, 그분 갑자기 생각난다. 그분 채널 뭐 가끔씩 보거든. 저도 그러니까 제 본업하고 막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렇긴 한데 그분이 진짜 올드카에서는 엘란 한번 리뷰한 적 있으셨죠? 그분도? 네, 있어요. 네, 저도 봤긴 봤어요.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야, 그걸 지금 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타보고 있다는 게 그것도 저 좋은 거죠, 아주. 뭔가 팝콘이니까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약간 뭐가 팝콘처럼 빡빡빡빡 터지는 임팩트는 없는데 뭔가 벙벙벙벙 네, 거리는 뒤에 들려요, 느낌이 막.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이게 고음으로 막 파바박 터지는 게 아니라 좀 저소, 맞아요. 저음으로 두둥둥둥 이런 거. 그렇다면 얘는 지금 고급류를 넣고 다녀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 넣고 다녀요? 고급류. 애도 고급류 넣어요? 잘 느끼잖아요. 네. 1800cc. 그렇긴 하는데 이게 하이캠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지 고급류 세팅이에요. 아, 고급류 세팅이에요? 네. 그렇다면 기름값 한 달에 얼마 나오세요? 제가 이 차는 거의 자주 타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주말에 가끔씩 타는 용도이기 때문에 뭐 많이 나왔자 뭐 한 20만원? 20만원? 20만원 그래도 생각해. 근데 이거는 많이 나왔을 때 기준이고 보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네시스 G70 그 오너분 한번 동승 인터뷰 들어보면은 고급류, 그분도 고급류 넣고 다녀요? 네. 고급류가 아무래도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생각해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유지하기가 장난 아닌가. 저도 이거를 데일리로 탔다 그러면은 유지 못해요. 저도 힘들어요. 요거는 저도 이제 세컨카 개념으로 해서 날씨 좋을 때, 그러니까 되게 한정적이에요. 제가 이걸 끌고 나왔을 때가 지금처럼 해가 좀 떨어지거나 날씨 좋고 할 때만 거의 꺼내는 용도의 차량이고 네. 그 전에는 이제 거의 보관식으로 해서 소장하기 때문에 많이 타진 않는 거라 뭐 유지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아, 다행이네요. 뭐 네. 그리고 1800cc니까 연비도 네. 기름 그렇게 많이 안 먹고 많이 안 먹어요. 아. 맞아요. 또 수동 또 5단이니까 많이 안 먹습니다. 아, 맞다. 자동이 옛날 당시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기름 많이 먹는다 했었죠, 자동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연비를 삼각한다면 수동을 선호하라. 그렇죠.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뭐 듀얼 클러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동보다 연비가 더 좋거나 아니면 비슷해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극과 극이었죠, 정말. 오토하고 수동하고 연비 차이는 심했죠. 극과 극. 네. 그래도 웬만해서는 수동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벨로스타 N도 다 수동 나왔었던 그런. 맞아요. 이제 수동 구하기가 진짜 힘들죠. 예. 신차거든요. 어려워지고 있죠, 사실상. 야, 이런 실내 하나하나 뭐 사실 설명할 게 없지만 당시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거 등등 이런 거 다 보이고 계기판 심지어 야, 이런 아날로그 계기판 오랜만에 볼 줄이야. 물론 포터를 타면서도 보지만 네. 포터랑은 이제 출퇴근용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승용차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보니까 레이싱 핸들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비슷해요. 이런. 진짜 게임 자동차 핸들로 게임하시는 분들 그 핸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콘솔 이거랑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거 알죠? 로지텍 뭐 좀 비슷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없어지는 것도 이런 것들 이제 게이지. 아, 그렇죠. 오일압력 게이지. 뭐 머스탱에만 있었던 거 봤는데 네. 그거 외에는 이제 이게 볼 게 없죠. 맞아요. 왜냐면 이것도 사실상 다 센터페시아로 나오거든요. 뭐. 맞아요. 네, 아반떼는 요즘... 잠깐 한번 네, 앉아서 본 적이 있지만 이런 것도 다 센터페시아에 나오니까 그런 감성을 잊어버렸죠, 이제는. 그렇죠. 전자식으로 요즘에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아날로그식으로 이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BMW도 이게 있거든요. 아, 네. 근데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볼트나 이런 오일 압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차량 유지하는 거에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거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배터리가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신차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저 어때요? 나름 수동 실력 향상됐죠. 많이 늘었는데요. 네. 아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잔존 이게 1년만이잖아요 지금 시승하는 게. 네. 수동 타셨던 분들은 네. 이게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예. 네, 초반만 조금 간만 익히면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운전병이었다가 거기에 맨날 회사 출퇴근할 때 포터를 타니까 수동 포터 더군다나. 아, 운전병이시면 뭐 더더욱이죠. 이런 맛을 들어야죠. 아, 그럼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지만 어느 순간 네. 내가 모르게 이거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이게 네. 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독성은 있는데 그만큼 아까 위험하다고. 근데 이런 부작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리에 맞아요. 정신 팔릴 수도 있으니까. 네. 마약이야 한마디로 이건. 그게 또 이렇게 또 그 마약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차가 그거 아시나요? 요 바디가 쇠판이 아니에요. 쇠판이 아니라 FRP 강화 플라스틱 바디예요. 강화 플라스틱 바디. 네, 그래서 이게 통째로 이제 되어 있고 슈퍼카에만 들어가는 그 욕조 방식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차가 좀 더 안에 실내가 더 작을 거예요. 실제로 차를 띄워보면 그게 욕조 바디가 나와요. 혹시 네. 이거 터널에서 자주 이러고 다니시나요, 설마? 자주 그러지는 않는데 가끔씩 진짜 뻥 틀리고 밟고 싶을 때 밟아요. 딸, 저도 밟을 때는 저는 사실상 원래 안 밟지만 물론 지금 네. 시승 중이기 때문에만 이렇게 네. 보여드리는 식. 그러니까 저도 계속 받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도 이 차의 보행 목적에 맞게 좀 천천히 달리면서 노래 들으면서 이 차의 감성을 느끼는 거를 거의 위주로 하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시승하니까 네. 느껴본 건데 저 옛날 형이 티뷰론 타셨었거든요. 아, 그 사촌 형 그거 야, 이때 당시 그 재미가 왜 있었는지 이제 그 전해질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도 아 재밌다 이랬는데 이제 이걸 제가 올드컵 느껴보니까 아 왜 재밌는지 알 것 같구나. 이 세대에서 이어지는 그 느낌이 딱 알 것 같아요. 와,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러면 람보르기니나 뭐 페라리 맥라렌 옆에 갖다 대면은 네. 거의 운전자 같겠네요 이게 지금 큰. 네, 저 실제로 높이가네. 실제로 옆에 슈퍼카 있었는데 저랑 눈이 거의 맞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이게 눈이 거의 맞아요. 아, 그만큼 차가 법적 규격 말대로 낮은. 네, 낮아요. 차가 되게 낮아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역시 또 다 이 지상고가 법적 규격에 맞게끔. 그렇죠, 거의 최저 지상고일 거예요. 제 차도 거의 최저 지상고라서. 아, 그렇다면 물론 이 차의 순정 이게 순정 쇼바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순정 쇼바는 좀 더 이렇게 차고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제 차가 이제 튜닝 쇼바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네. 이제 그 딱 그 법적
최소 그 높이로만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더. 근데 실제로 바디가 또 낮은 차라 거의 뭐 차이는 없다 보셔야 돼요, 순정하고. 지금 뭐 옆에 스포티지가 있지만 거의 네, 보이는 낮아요. 거의 대형 SUV처럼 보여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좋은 점이 뭐냐면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언젠가 슈퍼카 시승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지금 슈퍼카 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네요. 적응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런 느낌의 차고가 낮음이라고 봐야죠. 차고 낮은 거를 거의 타볼 일이 없으니까 그쵸, 적응은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승용 세단이 왜 저 정도의 높이를 전고를 가지고 있는지가 감이 오더라고요. 네, 왜냐면, 피곤하니까. 네. 요것보다 확실히 높아야 좀 확실히 좀 덜 피곤하고 덜 피곤하면서도 확실히 시야도 더 넓죠. 그렇죠. 시야도 훨씬 넓고 승차감도 네. 생각해봐야 되고. 네, 침착하게 걸었네. 시동 한 번. 침착하게 가신 겁니다. 시동 한번 꺼먹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침착하게 키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꺼졌을 때. 당황하시면 더 그러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근데 아직 3아웃이 안 됐기 때문에 원아웃이니까. 아유, 이 시동 그때는 한 번도 안 꺼먹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요. 이번에 진짜 꺼먹으셨네. 그러게요. 아유, 나이가 들었나 봐요, 저도. 이걸 한번 좀 살짝 급출발을 해봐도 되죠? 아, 네. 예, 좀 양해 좀. 어차피 다 주위 둘러보면서 하는 거라서 물론 뭐 완전 팍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렇게 슬슬 가다가 이렇게 아, 네. 뭐 영상 한번 보셨을 거예요. 헬멧스타인인 스타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 이제 갑자기 확 받는 게 무서우니까 네. 차가 돌아볼지 모르면서 천천히 가다가 속도 어느 정도 붙었을 때 뭐 엘란 이게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신 게 들어온 지는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들어온 지가 지금 2020년도 네. 코로나 네. 때 구매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엘란이 몇 년도였었죠? 93년도였던가 98년도? 96년도부터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IMF 이제 98년도 이게 거의 마지막작. 진짜 희귀한 거 구하셨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이드미러는 아무래도 당시 이거니까 요즘은 다 각지고 좀 큰데 네. 이렇게 둥그니까 어떻게 보면 옆차 바로 옆차는 보이는데 네. 좀 사각지대가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또 엘란이 재밌는 게요. 네. 운전석은 평면이에요. 아. 오른쪽은 또 곡률이에요. 아. 이게 순정이 이렇습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조수석 쪽은 포드에서도 광각. 네. 신발이 안 빠져서. 아니 전 1800cc가 그냥 천천히 나갈 줄 알았는데 야 이것도 빠르게 나가는 발차력이 엄청 좋구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차가 강화 플라스틱 FRP이기 때문에 네. 무게가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움에 대한 경쾌함이라고 보셔야죠. 와 진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전 자유롭게 엔진에 cc가 낮은 거면 급출발 아예 그렇게 안 나가겠지라 생각했는데 그 착각을 다 깨먹었네요. 너무 가벼우니까. 요즘은 차량들이 다 뭐 장비도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네. 다들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쾌함에 즐거움을 주는 차들이 많이 없어졌죠. 라이트한 차들이 없죠. 맞아요. 요즘에야 뭐 86. 86, 아, 도요타. 86, 미아타, 뭐 MX5.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지금 요즘에 남아있는 차량들이죠, 거의. 아니, 외관을. 아무래도 일산에 내일 와서 아니 내일이 한다 그냥 다음에 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어두워. 갤럭시가 아무리 성능 좋다 해도 거기까지 한 또 이거 붙이려면 번호판 가리는데 붙이려면 또 시간 걸리고. 그렇죠 맞아요. 짐벌 세팅 하나 이것만 찍어도 사실 다 찍은 거예요 거의. 아 이런 오픈카를 타고 제가 1년 다 돼가는데 미니 컨버터블 시승할 때도 이렇게 바다 구경했는데 오픈카를 타면서 이렇게 바다를 구경해야 더 재밌는 듯해요. 아 그렇죠 이게 더군다나 오늘 날씨가 어느 정도는 좋아요. 맞아요 지금 아직 깨끗한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노을 지고 이게 너무 딱 시간이 너무 좋네요 지금. 너무 이뻐요 지금.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 카메라만 이렇게 딱 돌려서 하지만 시야는 지금 운전하는데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넓습니다 여러분들. 와 제가 오늘 힘들었던 하루들 다 어제 스트레스 쌓였던 것들 전부 다 해소되는 것 같네요 이러니까. 이 올드카 타면서 네. 감성을 딱 느껴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제가 컨버터블 이제 한 오너로서 좀 아쉬워하는 게 요즘 제조사들이 컨버터블을 많이 죽이더라고요. 특히 소형 컨버터블을 많이 없애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안전성 때문에 SLC로 바꿨지만 그것도 이제 끝났죠. 네. 이제 좀 차가 저가니까 좀 춥긴 하네요. 여기 네. 받아야겠어요.
아우디도 뭐 TT 끝났고. 네, 거의 끝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현아의 컴포트블을 이제 많이 없애는 추세고, 오히려 SUV나 전기 라인업을 많이 올리는 추세고. 아, 전기 라인업을 네. 많이 올리는 추세. 좀 아쉽죠. 이질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느는 기관에 주는 그런 맛이 있는데. 아, 해가 저렇게 딱 지고 있네요. 아우, 너무. 시간대는 네. 너무 드라이빙 좋을 때 왔어요. 그러게요. 진짜 너무 좋을 때 온 듯해요, 이렇게. 와. 아유, 뷰 좋네요. 여기 처음 와보는데, 저는. 나중에 한번 혼자 있을 때. 뭐 네. 여자친구라든지 같이 와보세요. 조심해야겠다. 신발이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특히 낄 수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이게 엘란이 페달 간격이 좀 좁아요, 양쪽이. 네. 그래서 잘못하면 발이 껴요. 엘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아쉽게 느껴지진 않아요. 단점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사실 옛날 차들이 단단점 다 따질 수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뭐 센터페시아나 그런 거 많이 만질 일은 없잖아요, 달리면서. 그쵸. 그래서 이런 사실 지금 이런 버튼들로 전 아쉽다고 생각 안 해요. 요즘 차 많이 타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요즘 차들이 좀 재미를 빼앗아 간다. 현대에는 그런 재미를 다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타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운전할 때 필요한 것만 딱 있는 거고요. 요거 차를 뭐라고 비교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이제 지장죠. 예, 그쵸. 네. 약간 사람을 치면 이제 옛 거의 뭐 연인 느낌이죠. 거의 되게 오래된 이제 추억의 하나인 거지. 막 비교하고 막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런 막 비교 출력 이런 거랑은 이제는 뭐 이런 비교 대상 차량이 아닌 것 같아요. 타보면서 느끼는 건데 원래 일반 차량 시사하면은 그냥 가서 타고 나서도 그냥 어우 이러고 마는데 얘는 타면서 이제 미소가 은근히 지금 마스크 때문에 그런데 계속 미소가 절로 짓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바람이 야 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달려도. 아, 옛날 무슨 엘란에게 외계인 고문을 시켰나 봐요. 그 정도로 그 치고는 저기 포르쉐 치고인데. 예. 자, 이렇게 엘란 1년 만에 다시 타본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예 뭐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때 당시 시승해봤었으니까. 예, 아주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고성능 차 뭐 미니 JCW나 아니면 BMW M도 이제 안 타본 지 좀 오래됐긴 했지만,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AMG GT63 S보다도 더 재밌다고도 생각해요. 얘는 물론 출력 토크가 사실 이거에 비하면은 네, 비교가 안 되지만, 근데 이렇게 오픈하면서 이런 소리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얘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야, 이런, 아니 이렇게 노면이 너무 나빠 보이냐. 아,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허용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말대로 카트 타보시면 아시겠죠? 카트 그 느낌이에요. 아유, 뭔가 충격을 걸러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마치 제가 포터도 역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 서스펜션 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딱딱하게 느껴져요. 얘가. 맞아요. 포터 그래도 어느 정도 차고가 높고 그런. 그렇죠, 맞아요. 네. 얘는 애초 차고 낮은데. 맞아요. 항상 이런 기관 있다면 마치 옛날 어릴 적에 선생님에게 매 맞는 느낌. 비슷하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찍겠고요. 자, 이렇게 주행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 우선 외관을 찍기 전에 이거 오픈하는 거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네, 차주님 한번 오픈하는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 벌려져 있는데 네.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버 오픈을 하려면 먼저 거울 인데 선바이저를 느끼고 레버를 양쪽 푼 다음에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반 정도 걸치게 되고요. 이때 뒤쪽을 당기게 되면은 얘가
와이어처럼 해서 당겨 이렇게 앞쪽이 당겨집니다. 아. 조수석에 있는 레버에 이제 수납고를 열게 되고 그대로 접어서 넣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자동만 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천천히 넣는 이유가 양쪽에 이제 쇠 거리가 있는데 요 호루하고 빨리 넣게 되면 찢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약간 만져가지고 호루를 안쪽으로 밀어 넣은 거거든요. 손가락으로. 조심해야겠네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게 호루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원래 빨리 닫고 싶으면 아까처럼 그냥 넣고 그냥 닫아버리면 끝이에요. 와, 와 여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수동으로 네 보셨죠? 요즘은 자동으로 열고 닫으니까 뭔가 자동에 대한 감성이라죠. 그렇죠. 이제 수동에 대한 감성은 또 다르게 보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동은 어디 뭐 사고가 뒤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크게 수리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유지가 정말 쉽습니다. 오. 네. 아 오랜만에 엘란 앞 모습 이렇게 리부트해서 찍게 되는데요. 근데 차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찍어야 될 정도네요. 앞모습은 그 뭐랄까 이게 팝업 헤드램프잖아요 두 개가. 그렇죠. 팝업 헤드램프니까 마치 이제 대부분 하면 요즘 차들도 그렇고 밑에 할로겐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나와 있는 타이. 네. 완전 가려졌으니까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올드카 치고 뭔가 미래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엘란이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 이제 본토에서 이제 제작되기 시작한 거는 80년대니까 네. 이게 80년대 디자인 치고는 정말 그때 당시 차량 같지가 않은 그런 모양이에요. 아 근데 이렇게 닫아져 있으니까 깨끗해요. 뭔가 너무 깨끗해 보이고 이제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 낮거든. 사실 이것까지 하면 더 낮죠. 야 손 이렇게 아유 되게 낮죠. 이게 엘란이 기존에 순정 자체로도 차고가 워낙 낮은 차량인데 지금 주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쇼바가 네. 튜닝 쇼바라서 조금 더 차가 더 낮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고 보니 이건 직접 다신 거 같은데요? 예, 이거는 이제 제 작품은 아니고요. 전에 있던 차주분들이 이제 다뤄놓은 작품이고요. 뭐 데일라이트로 해서 쓰시려고 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잊을 수 없죠. 팝업 헤드램프인데 열리면 그 위로 딱 올라가고 닫히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때 90년대 초반 이럴 때 이제 미국 규제에 맞춰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헤드램프가 이제 동그라미 모양으로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스포츠카는 아무래도 그런 동그라미 모양이 노출되면은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미치다 저도 보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멋이 없다 그런 느낌. 그렇죠. 이니셜 D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니셜 D만 해도 86 같은 차량들 올라가 있는 게 딱 멋있으니까 이게 내려왔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엘란 같은 경우는 부속 같은 것들이 항상 거의 오너분들이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하도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까 이게 돌리는 톱니바퀴가 많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엘란 오너분들 이제 처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부속들을 꼭 뭐 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드램프 부싱입니다. 아이고 돈 많이 나가겠구나. 깨지면 되게 당황하세요. 헤드램프가 안 올라가서 윙크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평소 항상 우리가 보던 헤드램프야 뭐 알겠지만 그런 거야. 그렇죠. 정비하기도 쉽고 원래 기아인데 로터스라는 마크가 붙여져 있네요. 네, 순정 로터스 로고로 붙여놨는데 실제 이제 본토에서 쓰는 이제 로터스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 꺼주는 거고 원래 기아 거는 거기에 이제 기아 마크로 해서 타원형으로 이제 붙여져 있죠. 아, 와, 로터스니까 이게 진짜 로터스 엘란 같아 보여요. 지금 보시면 이거 본네트가 본네트가 여기 약간 부풀러 올라가 있는 게 여기 보이실 텐데 여기가 여기 약간 라인이 올라가 있어요. 아, 네, 그 보여요. 순정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게 왜 안 올라갔냐면은 네. 이제 기아에 있는 거는 1800cc 엔진이고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영국 거는 이제 1600cc 이하예요. 1600cc.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터보를 걸었는데 그건 엔진이 컴팩트하다 보니까 본네트가 굳이 업해서 이렇게 라인을 안 올려도 다 들어갔었어요. 아~ 근데 이제 기아에서 국산화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크루스 엔진을 넣다 보니까 이게 엔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서 본네트가 이렇게 라인이 살짝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본네트는 또 신기하게 영국 거랑 또 호환이 안 돼요. 아유, 그래서
좀 힘들구나. 네. 이야, 이렇게 앞에서 바라보니까 그동안 도산대에서 람보르기니나 뭐 맥라렌, 페라리 이런 거 봤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엘라는 진짜 이 디자인이 지금 보는 그 슈퍼카보다도 이게 더 오히려 이끌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앞보다 오히려 옆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는? 옆모습이 아무래도 라인이 특히 여기 유리 창문 있는 쪽 라인이 급격하게 꺾여 있는 저게 이제 요즘 차량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 실루엣이죠, 저게. 아니, 왜냐면은 네. 람보르기니 우라칸만 봐도 그 앞 디자인이 콩코드 그 공격적인데 얘는 특히 뭐 공격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보다 마치 그 서핑 보드 있잖아요, 바다에서. 아, 그렇죠. 약간 그런 예, 앞 디자인 특히 저기 여기 부분이랑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네네. 그런 건 있는데 근데 놀라운 점은 아무래도 차가 또 작잖아요. 그렇죠. 마치 제가 느낀 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혼다 NSX 아시죠? NSX 올드카. 알죠? 네. 올드카 그거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슈퍼카인데 슈퍼카 느낌처럼 보인다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마치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빨간색이면은 이게 마치 옛날 페라리 같아 보인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아니, 그 정도로 이 더구나 오픈을 했으니까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랄까, 올드카만의 그런. 아무래도 이게 오픈카는 이제 탑이 닫혀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그 열렸을 때 그 디자인이 확실히 확 사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예술입니다. 차주님이 지금 키가 170 몇이라고 하셨죠? 제가 174입니다. 174요? 네.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174에 지금 거의 지금 제 허리 정도죠? 아니. 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차주님하고 키 사이가 얼마나 한지. 더구나 전장이 짧아요. 짧은 거니까 이 뒤에서부터 앞라인도 보면은 엘란이 얼마나 작다라는 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죠, 이 정도면은. 거의 전장 길이가 4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좀 체감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현대의 액센트 해치백, 위트나 뭐 쉐보레의 아베오. 아베오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거의 소형차. 잠깐만요, 이거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나 페라리 458보다도 더 그럼 작나요? 훨씬 짧죠. 아... 훨씬 짧은데 보시다시피 전고는 되게 낮죠. 예. 그 마치 그러니까 미니 슈퍼카 보는 것 같아요. 요때 뭐 이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지만은 뭐 예전에 뭐 클릭이라든지 뭐 액센트 그걸 이제 디젤 수동으로 이제 재밌게 타시는 분들이 요 정도 사이즈에 낮으면은 되게 재밌게 몰겠다 하면서 이제 튜닝을 많이 그렇게 해서 선호를 하시는데 얘는 그냥 순정 자체가 요렇게 나온 거죠. 아, 이거 차주님이 직접 튜닝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전 차주님께서 이제 하신 거고요. 전 차주님? 네네. 정품 1인데, 요게, 저도 이제 상세한 스펙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유명한 휠이라고는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휠 보니까 캡이 없어서 어디 제작사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아, 그러고 보니 메이드 인 재팬. 일본 산 거네요, 이게. 네, 이게 일본 정품으로 나오고 이게 볼크 레이스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볼크 레이스? 로고가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뭐 저거 네네, 거죠? 맞습니다. 와, 근데 이 휠이 마치 그 레이싱 있잖아요. 네네. 서킷 타시는 분들 그런 휠 디자인에 맞게끔. 저도 이게 5 스포크로 이렇게 별 모양으로 뻗어나는 휠을 좋아하는데 마침 딱 그 휠로 껴져 있는 상태라서 따로 휠을 바꾸려는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중이에요. 아, 저도 뭔가 이거 그대로 쓸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지금 차량 측면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이런 디자인 다 어울리거든요, 지금. 네. 이것까지 전부 다 살펴보면은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제 영국에서 네. 저희 로터스 로고만 하나 휠캡 수입해가지고 4개를 끼면은 딱 이제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싸잖아요. 비싸긴 해도 이제 아무래도 계속 제가 타고 다닐 차니까 네. 돈 좀 쓰더라도 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정이 좋으시네요. 아, 타이어는 예전에도 이거 금호의 이게 엑스트라? 엑스트라 네. 타이어고 엑스트라 이제 PS31. 아, 네. 그렇네요. 마치 썸머 타이어 같은데요, 이거? 이게 사계절용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약간의 스포츠성이 있다고는 근데 해요. 보니까 홈이 많이 알잖아요. 네네. 네, 많이 없으니까. 네. 아, 야, 금호 타이어도 좋구나. 와,
진짜 이건 어느 때 이거 사실 이제는 다시 볼 수가 없죠. 이런 측면도 점점 엘란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개체수가 많이 없어요. 지금 저희 동호회에서도 이제 서로서로 공유를 하는데 동호회분 차량들도 하나둘씩 사고가 나기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예, 점점 이제 실제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정상 엘란이 점점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유, 이제 저는 솔직히 지금 슈퍼카들보다 오히려 이런 차가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말도 안 되게끔. 그 정도로 이 측면이 얼마나 예술적인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리뷰하면서 담아두는 게 마침 리부트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 잘 주셨는데 요즘 차량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보행자 충돌 안전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성을 이제 많이 챙겨지면서 디자인이 이제 안전성 규제를 이제 기본으로 바탕을 두고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요즘 차량들은 이렇게 앞쪽이 좀 일자로 뚝 떨어지죠. 보행자 안전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좀 이제 원하는 그런 이쁜 디자인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지인분 건너서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오늘 좋은 측면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야, 뒷모습이 오히려 더 혼다 NSX 같은데요, 이거는. 뒤에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엉덩이에요. 되게 이렇게 빵빵해서 낮지만은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엉덩이들 좋아하는데 엘란이 딱 그런 느낌을 줘요. 아, 제가 일단 하나 다가가 보자면 요즘 차량들 하면은 다 LED도 화려하다든지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과하다는 디자인 그런 평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그 옛날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원래 스포츠카는 좀 과하잖아요. 테일램프가. 그렇죠. 좀 특이하죠. 올드카도 역시 원래라면 그때 그 시절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도 분명 그때 맞춰서 아 이건 과해 보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예, 물론 저희 같은 이제 신세대 사람들은 이게 올드하면서도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느껴져요. 오히려 이게 뭐 아날로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게 그러니까 향수 좀 불러 일으키는 느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 앞쪽에서 제가 하나 영국이랑 연결해서 하나 말씀드렸으면 네. 뒤에도 하나가 있어요. 아. 영국에는 이제 엘란하고 또 다른 점은 요 테일 램프입니다. 요 테일 램프가 다른데 영국 거보다는 기아에서 만든 요 테일 램프가 훨씬 더 이뻐요. 그러니까 그래, 마치 네. 지금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마치 그 국산 느낌 나게 하려고 그렇게 뭐 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요 테일램프가 얼마나 영국 자체 거기 있는 분들도 인정을 했나 봐요. 왜냐면 기아 있는 테일램프를 가져가다서 이제 자기네들이 사용하기도 해요. 아, 그 정도. 이게 영상으로 이게 편집으로 잠깐 뭐 사진이라도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영국에 있는 그 로터스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딱 확실히 비교해서 보시면 기아가 요거는 제가 봐도 디자인을 잘했어요. 그 정도요. 제가 네네. 그럼 한번 영국 거를 찾아봐야겠네요. 네, 사진 금방 나올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봐도 지금 이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돼 있는 거 보면은 세 개 그 옛날만의 스포츠 감성이라는 게 맞아요. 느껴질 정도. 그 옛날 그때 당시 옛날 차량들은 이제 스포츠카들의 나는 잘 달린다, 나는 넓고 나는 와이드해라고 느낌 보통 주는 것들이 이런 검정 색깔로 이렇게 테일 램프로 블랙으로 이렇게 블랙 베젤로 해서 이어지는 요 라인인데 엘란이 그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러고 보니 머플러는 이게 그때 튜닝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튜닝이고요. 제품은 어느 건지는 잘 모릅니다. 튜닝이구나. 원래 순정은 작게 보였었거든요. 네, 조그만 엘란을 좀 찾아봤어요. 아, 찾아보셨군요. 예. 근데 이렇게 크니까 하이캠이 달렸잖아요, 일단 이 차가. 그렇죠. 순정으로 이제 하이캠이 달려 있고. 근데 이제 기존에는 순정이면은 보통 엔진 그 하이캠 소리로 보통 이제 심취하면서 달리시는데 요거는 이제 전차 주문이 이제 배기 튜닝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막 신경 쓰이는 건 아니고 이제 저음으로 이제 좀 낮게 깔리는 그냥 저음 소리라서 아니 이게 저음이 아니라 달려보면서 네. 4000rpm 뭐 5000rpm 도달하면 엄청 커요. 거기에 아, 맞게 커지긴 해요. 이 배기구 사이즈도 정말 알맞게 잘 하셨더라고요. 네. 아, 확실히 이런 뒷모습이 이것도 나중에는 볼 수가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봐두는 것만 해도 요즘 슈퍼카나 뭐 스포츠카 등등 얘네들은 너무 화려하고 과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질리는 감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걸 다시 느끼게 해주니까 뭐랄까 하나의 예술이라고 같아요. 이 차량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메님하고 저하고 이제 비슷한 또래의 차량인 거죠. 같이 이제 거의 동갑내기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죠. 선배님이 같은, 네.
약간의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당시의 디자인이 참고로 요거 디자이너 하신 분이 또 동해 또 오너분이시기도 하고 허우 와우 이거 진짜 귀하신 분을 네 그러니까 그 오너분들도 이제 그분을 되게 높게 평가하죠 높게 또 평가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야겠죠? 아이고 근데 짐이 많아가지고 이거 트렁크를 아 그리고 이거 트렁크 여는 게 참고로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이거 열쇠로 열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렁크는 열쇠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트렁크 열어주시겠어요? 아 요즘은 버튼이나 이제 그런 걸로 열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예전 영상 1년 전에 가방 제 거 든 걸 봤는데 제 가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는 짐볼 가방도 생겼어요 네 짐볼 가방도 생겼으니까 더 실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럼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충분히 들어가 네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그때 주행할 때도 실긴 실었는데 그때 이제 짐이 없었잖아요 아예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짐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게 지금 영상으로 표현 안 되겠지만 대충 제가 눈대중만 해도 한 요 정도 깊이에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가져오신 이런 짐벌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들어갈 것 같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여기 요즘 오픈카랑 좀 다르게 엘라는 탑 수납구가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하고 같이 수납해서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M4만 그러니까, 해도 그러니까 저렇게 징벌 가방이라 이런 거 했을 때 좀 간당간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엘라는 그런 거에는 좀 자유롭습니다 탑 수납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 그거 보니 제가 예전에 M4 컨버터블 타봤을 때도 이제 오픈을 하면 오히려 더 적재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얘는 적재하는 게 더 쉽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간단하게 여행에서 이제 왔다 갔다 가방 넣고 다닐 정도는 돼요 공간이 와 네 혼다 NSX 같은 뒷모습이었다면 이제 실내 한번 둘러봐야겠죠 네네 아 그리고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두고 있지만 이거는 여기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야 여기 이렇게 올려야만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걸 처음 보시는 분은 제가 알려주기 전까지 죽어도 못 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도 몰랐었어요 이거 네. 그래서 물어봤었잖아요 처음에 네. 더듬더듬 보통 많이 하시죠 아 확실히 시트가 요 시트는 순정 엘란 시트를 그대로 보관해서 다시 가죽을 입혀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순정이랑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아 그대로 순정이랑 네. 동일하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이건 헤드레스트 자체가 아예 그냥 일체형이에요 네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귀여워요 머리가 네. 이게 뭐 이게 사실 시트는 좀 여기 부분은 직물이라도 괜찮은데 주행기 보셨을 거예요 딱딱합니다 울퉁불퉁한 게 이게 충격을 다 흡수해 주진 않아요 맞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뭐 메모리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어요 아니 뭔가 시트가 편해 보이는데 타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타보시면 놀라시죠 자 오늘 차주님 좀 고생 좀 하셔야겠습니다 닫아 한번 닫는 거 보여주시죠 아이고 문을 열고 네 요 조수석에 있는 레버를 당겨줍니다 당기고 이게 열리게 탑 수납구가 열리게 되고 요거를 이제 당겨주시면 이제 수납구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요 나온 거를 오 펼치게 되면은 닫는 건 금방 닫는 것 같은데요? 닫는 거는 금방 해요 닫고 고리만 양쪽으로 걸어주면 지금 끝났습니다 오, 네. 오. 닫는 건 오히려 더 빨라요 네. 차주님이랑 오랜만에 엘란을 촬영했었는데요 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리부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리부트를 저 제 엘란으로 또 찍을 줄 몰랐는데 또 감사하게도 연락 주셔서 또 이쁜 제 엘마 또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고 안 나시고 네, 오래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수명이 좀 다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갈 때까지는 갈 때까지는 가야죠 제 이제 요 차량은 제가 이제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이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타보자고 콘텐츠를 마치겠고요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저는 어느 차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티코든 마티즈든 절대 차별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올드카도 하신 거 네, 보셨잖아요 이상 엠메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